자, 반갑습니다. 어, 공무원 경영학 2022년 시험 대비 뭐 OT를 하게 됐는데 어, 시험 대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 수업이 이런 게 준비돼 있으니까 요런 요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수업을 들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커리큘럼 이제 OT를 좀 진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는 시험이 경영학 시험이다, 그렇죠? 이제 경영학 시험인데 경영학 시험 그러니까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요. 이 특성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렵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대한민국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이 없어요. 대부분 설명되어 있는 용어들이 전부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로, 외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는 못 맞출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어, 그 출제되는 문제들의 경향에 맞춰가지고 학습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학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것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경영학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파트들입니다. 파트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경영 일반이라고 있는데, 이 경영 일반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 경영 일반에서 문제가 뭐, 기본적으로 보면 다세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수가 25문항이에요. 문항수가 전체 25문항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파트가 있으니까, 각 파트별로 세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러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24문제인데, 나머지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경영 일반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든지, 아니면, 마케팅 관리 쪽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군무원 쪽에서 경영학 시험을 친 거는 몇년 되지 않았어요. 몇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시험들에서는 경영학 시험이 되게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왔다는 거죠. 그런 시험들을 보더라도 경영 일반하고 마케팅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제일 적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제일 적게 나와요. 그렇죠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적게 나오는데 어, 요거는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는 물어볼 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계산을 시켜야지 뭔가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데 계산하는 데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어, 보시다시피 마케팅 관리하고 경영 일반에서 가장 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여도 보시고 그 다음에 회계하고 재무 관리가 사실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죠. 대부분 다 경영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두 개가 극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회계하고 재무 관리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계산 문제만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어, 작년에 2021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9급에도 계산 문제가 없고, 7급에도 없고, 그 다음에 5급에도 없어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계산 문제를, 계산 문제를 공부하냐, 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내가 공부하거나 안 하거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계산 문제 공부를 했어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상태죠? 됐죠? 근데 계산 문제 공부를 했는데 계산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나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괜히 공부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험 결과의 영향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 점수가 플러스 되는 점수가 없지만요, 마이너스 되는 점수도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0으로 나옵니다. 0. 근데 이제 공부 안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부 안 했을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나는 틀릴 거예요. 틀렸으니까 점수가 마이너스 되겠죠. 됐죠? 근데 계산 문제 공부를 안 했는데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더딸수 있는 점수가 없죠? 마이너스 되는 점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계산 문제를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최대 값이 점수가 플러스 4점이 들어가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플러스 8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네 점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은 0이 됩니다. 이거 내네 점수. 내네 점수. 근데 공부를 안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안 했을 경우는 최대 값이 0이에요. 내네 점수요. 이골 될 수도 있겠지? 이골 들어가야 되겠네. 미안. 이렇게 되고, 최하로 마이너스 4점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마이너스 8점 될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공부하면 최대 좋으면 8점, 안 좋으면 0점. 공부 안 하면 제일 좋으면 0점, 안 좋으면 마이너스 8점입니다.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게 맞죠. 됐죠? 그래서 반드시 대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메일 보내셔가지고, 교수님 계산 먼저 공부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드린 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뭐지? 이거 우리 경영학에 나오는 게임이론이잖아요. 게임이론.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게임이론 공부 안 했단 뜻이야. 그러면 안 돼. <laughs> 해야지. 계산 문제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죠 여태까지 기출돼 있던 다른 시험 문제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 말고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쳤던 시험 문제들은 복원돼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원돼 있는 문제들을 보면 거기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에 군무원 경학 시험에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철저게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어,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급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7급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9급 시험보다는 7급 시험이 어려워야죠. 7급보다는 5급이 어려워야 돼요.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지?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도 일종의 국가 공직자, 국가시험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경영학 시험 치는 게 있냐? 거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7급에 보면, 감사직이라는 시험이 있어. 대체, 7급에 감사직이라는 시험이 있고, 우리 같이 우리가 지금 응시하는 게 9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9급 시험은 7급 시험보다는 뭐라 해야 돼? 난이도가 쉬워야 돼요. 이것보다는 쉬워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7급 감사직에 나왔던 문제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짐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개된 문제, 2021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으니까, 실제로 공개된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야. 됐지? 다만, 다만, 띵, 어.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띵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범위가 어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여기 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컬리큘럼을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짜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할 건데, 보시면, 보세요. 자. 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론을 보시면, 이론 보시면, 기본 이론이 뭐 35, 35강에서 한 40강 정도 될거예요그 다음에 심화이론이심이론이한 심화 64강에서 70강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 이론 35강, 그 다음에 심화이론 66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결국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어서 문제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지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수님 저는 이론은 들으면 좀 알겠는데요 근데 문제 풀면 다 틀려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 들으신 다음에 문제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조건 이론만 봐 이론 보면 그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람 따라 능력이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게 테마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테마특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마특강은 이제 시리즈가 거꾸로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꾸로 시리즈. 그러니까 이 거꾸로 시리즈는 뭐냐면, 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풀수 있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써봤던 방식을, 어, 좀 적용을 해서, 어, 하는 건데, 답을 다 가르쳐 줘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답을 전부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문제를 풀어 봐라고 시켜요. 에이, 그럼 선생님, 답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정리를 하면, 이런 가르쳐 준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이론이 뭔지를 입증해봐. 그걸 찾아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될수 있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수 있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 그럼 답이 바로 보이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죠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저번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길수 있는 겁니다. 죠 그래서 거꾸로 푸는 경향은 파트 1, 파트 1로 나눠 가지고 이제 파트를 경향 파트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거꾸로 푸는 경향 파트 1은 계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계산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산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푸는 요령까지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풀어보라고 시켜. 그럼 그걸 풀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는 거꾸로 푸는 경향이 아닙니다. 됐죠?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푸는 이거 뭐 약하는 것같아 근데 뭐, 그래요. 어쨌든 가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를 잘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든 수업이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푸는 경향 파트 2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면 대충 패턴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은 네 가지인데요. 우리 군무원 시험 특성상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 중에서 뭐, 뭐, 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포함 안돼 있는 거면, 그러면 얘를 답으로 찾는 거지. 됐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중, 다음 중, 뭐 다음 중 기술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 두 번째는 OX 판단 문제입니다. OX 판단 문제. 이거는 선택지가 1, 2, 3, 4 나와가지고 쭉 뭘로 나오는 거야? 서술형으로 나와.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렸느냐, 맞느냐, 틀렸느냐 요거를 찾아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보셨던 패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세 번째가 계산 문제. 예를 들어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세 가지가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들 전부 다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셔 가지고 분류를 해 보세요. 분류 문제 아니면 OX 판단 문제 아니면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분류가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개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료 해석 문제예요. 이게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 자료 해석 문제는 없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데가 수능이죠. 그니까, 러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건 우리는 없어. 됐지? 그러면, 분류문제, OX 판단문제, 그 다음에 계산문제, 어떻게 풀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암기로 풀어야 돼요. 암기.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분류문제는 암기 안 하면 절대 안 풀리겠죠. 무조건 분류문제입니다. OX 판단문제는 암기에서 풀수 있는 건, 요 선택지들 중에서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는 거야. 단어 하나만 다 바꾸는 건, 그거는 뭐, 암기로 풀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 요거는 이해가 좀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됩니다. 20% 정도 도안 돼요. 대체 암기 문제가 8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는안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한70% 정도 되고, 요게 20% 되고, 요게 10% 정도 되면 그러면 거의 한금 비율로 맞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건 이렇게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OX 판단 문제는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쩝니까 예, 네, 여기 있죠. 됐죠? 기본서의 재구성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이론과 심화적인 이론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에 설명을 다 드리면서, 다 드리면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오, 선생님 밑에 보니까 2배속 특강도 있는데요. 어, 이거는 경영학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듣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재시생 이상, 재시생 이상, 대체. 요거는 재시생. 다시 말해서 한번 시험 치고 두번 정도 시험을 쳤는데 그러면 한번 시험 치고 두번 정도 시험 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기본부터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거든. 너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과정. 여태까지는 그냥 니들도 처음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보면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맞는 수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새로 기획한 겁니다. 새로 기획해서 교수님, 이거 수업 어딨나요? 아직 없어? 기본서, 재구성 어딨나요? 아직 없어? 이쪽은 예정이야. 예정, 예정,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아마 사이트에 오면 수업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3월 달에 아마 할 거예요. 오늘 3월 달에 할 거고, 오늘 3월 달, 요거는 3월하고 4월 달 거쳐서 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배속 특강은 이거는 내년에 시험 치고, 올해 시험 치고 나서, 7월 달에 시험 치고 나서 9월 달에 개강할 거야. 9월 달에 개강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후인, 이제 재지생,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들으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난이도 높고, 그 다음에 속도도 되게 빨라요. 기본적인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딱딱 찝어가지고 어렵게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체크,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2배속이니까 시간도 여기 시마이론 들어가는 것처럼 66시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것도 한 32강 정도에서 요건 32강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지생들은 9월달, 10월달에 놀지 말고 놀지 말고 보통 좀 이제 지쳤으니까 좀 쉬다 시작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시간 쫓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먼저 시작해가지고 아 9월달 9월 달하고 10월 달에 2배속 특강하고 11월 달부터 나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문제풀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론 보고 이론 보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들으면서 문제 어떻게 접근해,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고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조금 달라 여기가 다른 게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론 공부에, 이론 공부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본세 제고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2배석 들어가 겠죠2배석 특강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은 요거는 문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접근. 그러니까 내가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해서 지금 문제를 풀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계산 문제 위주인 파트 1, 그 다음에 계산 문제 2인 파트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출 선택지를 제압한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기선 제압이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출제됐던, 지금까지 출제됐던 선택지들 중에서 어려운 선택지 뽑아가지고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동영 모의고사로 가는데 이제 문제로 가는데 이게 기출 문제 풀이에 군무원 기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왜안 되느냐면 우리 지금 군무원 시험 친게군무원 시험 친게 이게 지금 4년째 정도 되거든. 4년 정도 되니까 기출 문제가 100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100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100문제 가지고 이거를 수업을 진행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난이도가 되게 되게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되게 되게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그래서 그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원별 예상문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기출문제 출제됐던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가겠죠. 동영 모의고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시간 배분이에요. 요거는 시간 배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경영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경영학 시험 치고요, 행정법 시험 치고요, 국어 시험 치죠? 됐죠? 우리는 세 가지 시험 칩니다. 근데 경영학 시험 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행정법 시험 치고 10분 쉬고, 이렇게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낭비하면, 시간을 낭비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이 과목에만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시간 낭비가 여기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여기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낭비가 생기겠지? 이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 하시면 이제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암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이해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어느 게 제일 분량이 많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암기가 제일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암기 80에 2에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암기 80에 2에 20,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본서 재구성까지 보시면 그러면 몇번 도는 거야? 세 바퀴 도는 거야. 1년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무조건 이론이 세번 돌아. 됐지?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기본이론을 또 들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 그지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심화를 한번더 듣든 기본서 재구성을 한번더 듣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론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론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러면 암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문제 이렇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 문제풀이 학습해야 되겠지 문제풀이 학습할 때 거꾸로 그 다음에 외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적응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이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예상문제도 풀어보고 동형 모의고사도 풀어보면 문제 푸는 것도 개수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 않다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셨죠 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좀 편하시라고 공부하시기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주구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쉽게,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그 다음에 여러번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어, 우리 시험에 딱 맞춰놓은 교재다 보니까 이걸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다 커버되냐면, 여기 다 커버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땐 그렇습니다. 군무원 구급 시험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경영학 자체는 어려울 수 있어요. 경영학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얇고 넓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학습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어, 꼭 합격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